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대만에서는 자국 국민들이 발칵 뒤집어질 만한 일이 벌어져 화제입니다. 대만에서 나름 공신력 있다고 보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중국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장시간 보도한 것인데요. 혼비백산한 대만은 방송에서 전쟁 임박 경고가 흘러나오고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비상사태 선포를 했다고 말해 긴박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중국이 결국 대만을 우크라이나처럼 침공하는구나 생각하며 망연자실해 있었는데 일부 도시에서는 사재기하는 풍경이 일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풍경은 한국인들이 국가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와 비교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한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사재기가 한국에서도 일어나 실망을 하던 차에 진짜 이유가 밝혀지면서 전 세계가 눈물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 방송사에서 한국을 조롱하는 방송까지 내보냈다. 한국이 참교육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일까지 일어났는데 과연 대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대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만 공영방송사인 CTS 중화텔레비전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져 대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CTS는 이른 오전 뉴스 도중 화면 하단에 뉴스티커로 나간 자막 뉴스에서 타이페이 인근 군함과 주요 기반 시설이 중국 미사일의 공격을 받았다는 내용을 송출했는데요. 해당 자막에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으며 타이페이 주요 기차역이 중국 요원들에 의해 방화가 발생했고 대만 총통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상세한 대만 전황 정보도 함께 나간 것으로 알려져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 전쟁 경고 방송은 약 8분여간 지속됐는데 나름 공신력을 인정받는 공영방송에서 8분이나 방송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없는 정보로 취급됐습니다. 대만인들 중에는 CTS의 방송으로 인해 피난 준비를 한 사람도 있었고 필요한 생필품과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여념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공영방송의 전쟁 경보와는 달리 수도 타이페이는 조용했고 그 어느 곳에서도 폭격 소리를 들었다거나 화염 등 도시가 손상됐다고 보여지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만 공영방송 CTS가 역대급 오보를 내 방송사고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아침 7시 뉴스로 나간 이 후보는 CTS가 3시간 뒤인 10시에 해명방송을 내보내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 짧은 3시간 동안 대만 내 마트와 약국에서는 사재기가 일어났습니다. 타이베이 같은 대만 내 대도시의 마트에서는 유통기한이 긴 라면과 통조림 등이 품귀 현상을 빚었습니다. 대만 주민들이 대거 몰려 먹거리와 생필품을 서로 구매하겠다고 갈등을 빚으면서 물건 구매를 위해서는 최소 2시간 이상 계산대 앞에서 긴 줄을 서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중에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 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3시간 동안 대만 국민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한창 벌이고 있을 때 CTS에서 해명 방송을 냈는데 매체는 10시 뉴스를 통해 해당 뉴스는 신베이시의 소방서에서 훈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 실수로 표시되었다며 국민들의 공황 상태와 혼란에 끼쳐 사과드리며 중대 과실을 검토하고 관련 직원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히며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우려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 다행으로 여겼지만 그 짧은 시간 대만 국민들이 보인 모습은 무질서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대만 정부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대 복무 기간 연장과 군사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런 긴급 상황에 대비해 대만 국방부는 최근 비상시 행동 지침을 담은 가이드북을 발간했던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일부 시민들도 커뮤니티를 결성해 생존 및 군사훈련을 스스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막상 긴급사태가 터지자 준비한 것들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 시민들과 비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질서유지가 가장 확실히 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수도 없이 군사 도발을 일삼았지만 이상할 만큼 침착했으며 오히려 주변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예비군들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보이면 제일 먼저 작아진 예비군복을 꺼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과거 북한이 48시간 이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하자 SNS에선 전쟁에 나가겠다는 내용의 예비군들의 글이 많이 올라온다는 일화는 외국에서도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현재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은 6.25를 겪었는데도 사재기가 없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게시물 작성자는 자신의 조모를 언급하며 당시 북한이 밀고 들어와도 사재기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한국인들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침착한지 의문이다라고 글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재기는 국가 위기 상황만 오면 초강대국 미국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드러나는 사재기 현상이
한국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해외 매체와 연구단체들이 한국을 배우고자 한국의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매체인 뉴욕타임즈는 한국에서만 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국민의 사회적 신뢰를 꼽았습니다. 매체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지는 기간은 50에서 100년을 봐야 하는데 한국은 고난의 근현대사가 불굴의 근현대사였다는 데서 이를 설명할 수 있다며 한국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최악의 억압과 독재, 매국이 있었지만 그에 맞서 불굴의 의지로 민주화를 이뤄온 흐름이 선명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매체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통찰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이 그 조직화를 실현하고 있다며 여론을 조작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을 확인하고 공유함으로써 그 조작의 실체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그 단적인 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한국에 대해 미국과 유럽도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어려울 것이라며 양극화 포퓰리즘에 시달리는 서구권 국가는 한국에 비해 사회적 신뢰성이 낮고 정치적 의지는 물론 공공의 의지도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극찬을 하고 있는 한국이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사재기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편백나무 상품을 파는 가게의 가판대가 공개됐는데 상품으로 가득해야 할 가판대가 고작 몇 개만 남아있고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항균 효과와 항바이러스 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진 편백나무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 사재기를 당한 것이라 예상됐는데요. 한국에서도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진짜 그 속 이야기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인터넷 쇼핑몰의 후기였습니다. 후기 작성자는 암투병 중이라 도움이 될까 해서 구매했네요. 나무향이 진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을 본 판매자는 답글을 달았는데요. 남겨주신 리뷰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생각지 않았던 낯선 택배가 도착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고객님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에 작은 선물 하나 보냈습니다. 폐업의 기로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투병 중이시라는 고객님의 글에 큰 울림을 받고 다시 힘을 냅니다. 건강만 하다면 무엇이든 해볼 수 있으니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쾌유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선물이라고는 하나 폐업을 고민할 만큼 저희 역시 어려운 사정이라 공짜로 보내드릴 수는 없고 비싼 값을 고객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선물의 가격은 완쾌입니다. 꼭 건강해진 모습으로 완쾌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그때까지 어떻게든 폐업을 하지 않고 버텨보겠습니다. 꼭 이겨내시고 완쾌 소식으로 보내드린 선물 값을 지불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내주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고 남겼는데 이 훈훈한 판매자의 답글과 선물 소식은 커뮤니티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실 판매자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용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갑자기 매출이 급감했고 그것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돈을 여기저기 빌려가며 어렵게 버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빚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한계가 왔던 찰나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암투병 중인 고객의 후기를 보며 다시 용기를 얻었고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자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 오히려 고객의 고마움을 느껴 선물을 보낸 것이죠. 이는 곧바로 한국 국민들의 착한 사재기로 이어졌는데요. 자신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행을 베푸려는 판매자에게 사람들은 일명 돈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수의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판매자의 좌표를 찍어 상품을 구매하기 이르렀는데 주문이 너무 갑자기 몰리자 판매자는 배송 지연 공지를 올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돈줄 문화는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더욱 빛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의 선한 문화는 국가 위기를 쉽게 극복하게 만든다고 하며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을 대만이 태극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형상을 합성해 조롱하는 방송을 해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대만 TVBS 뉴스에서 한국 코로나와 관련한 뉴스를 내보내며 아나운서 뒤로 태극기의 태극 부분에 바이러스 CG가 서서히 입혀지는 장면을 그대로 송출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대만 공영방송서 말이 되나 외교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국기는 건드리지 마라 대만이 중국과 전쟁을 치르더라도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대만 TVBS는 파문이 외교 문제로 커지자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TVBS는 얼마 전 자사가 한국의 코로나 상황을 보도하는 과정 중 태극기와 코로나 바이러스 문양을 부적절하게 이미지화하여 제작했다며
본사는 제작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며 대한민국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영상은 즉각 삭제했고 내부적으로 검토 및 개선책과 관계자 징계를 할 예정이라며 한국 국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혀 한국 네티즌의 거센 항의에 무릎 꿇었는데요. 대만은 한국의 단결력과 한민족이 은혜와 원수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신중하게 공영방송을 이어가 불명예를 씻어내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